LA 카운티의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운에도 새로운 형태의 노숙자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 LAHS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LA 카운티에서 노숙자가 1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1월 현재 노숙자 수가 41,174명으로 지난 2013년 35,524명에서 2년 동안 5,650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타운의 잉그라함과 윌튼이 만나는 코너. 이 차량은 약 3개월 전부터 이곳에 주차해놓고 노숙자가 거주하기 시작했고 다른 노숙자 형태로는 길가에 비닐 천막을 치고 사는 노숙자, 텐트를 치고 사는 노숙자도 타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타운에서 노숙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업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큼 있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길을 바꿔서 간다든가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죠. 홈리스들이가 좀 멘탈가 그 프로블럼 생겨져요. 타운의 한 노숙자에 따르면 시에서 제공하는 노숙자 쉘터에 들어가려면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다운타운 길거리에도 천막이나 텐트 등을 칠 자리가 제한되면서 일부 노숙자들이 다운타운 밖으로 이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shelters are filling up quick and you gotta work with what you got. So 저녁 시간이 되면 문을 닫은 상가 입구에 자리를 잡고 박스나 천조각 그리고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간이 텐트를 만들고 잠을 자고 노상 방뇨를 하는 등 비즈니스 업주들은 아침에 항상 청소를 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우리 가게 문 앞에 와서 잠을 잘까 이런 면도 좀 눈으로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Pee in front of the shop or in front of the business place, you know, and then they'll just leave trash. You trash, they'll leave their blankets like if there's their own home. LA시 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2만여 명의 노숙자가 거주할 수 있는 쉘터를 건축해 제공해왔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노숙자를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